얼마 전에 끝난 평창 동계올림픽은 수많은 이야기들을 품고 막을 내렸습니다. 패럴올림픽이 한참입니다만 꾸준히 연습과 노력이 필수인 운동 경기에 변변한 연습장 하나 존재하지 않는 나라에서 메달 순위가 7위라는 사실은 놀라움을 넘어 신비롭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만들어낸 선수들의 피나는 노력과 열정은 환경과 조건을 극복하고도 남았었습니다. 순위권 안에 들어갔든지 혹은 순위권 안에 들어가지 못했든지 모든 선수들의 열정에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그들이 지나온 사연들은 사연 하나하나마다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1994년에 경남 진주에서 태어난 그리고 한 살 때 미국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로 입양된 소녀가 있었습니다. 양 부모의 응원과 지지로 2015년도에 한국의 국적을 회복하고 한국 국가대표 프리스타일 선수로 평창올림픽에 출전한 선수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한국 이름으로 이미현 선수였습니다. 이 한국 이름을 갖고 있는 이미현 선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태어난 나라를 방문하고 그곳에서 뛸 기회를 얻는 건 새로운 삶으로 이어집니다. 정말 큰 기회입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올림픽에 출전하게 된 더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낳아준 친부모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입양하였던 한국 프리스타일 스키 모글 대표팀 감독이 토비 도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2006년 토리노 올림픽에서 가족을 찾는 그런 사연을 소개하면서 자신도 토비 도슨과 같이 친부모를 찾을 수 있도록 또 찾기를 소망한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모든 선수는 경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목적과 의지를 가지고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간절하고 더 큰 소망을 품었던 것입니다. 이미현 선수가 꼭 친부모를 만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현 선수는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의미를 두고 아마도 수많은 고민과 자신과의 싸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장하는 동안 자신과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이유를 묻고 또 물었을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있지만 전혀 그들과 다 같지 않음을 혼란스러워 했기도 여러 번 했을 것입니다.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녀가 건강한 몸과 건강한 마음으로 성장하고 자신의 소망을 위해서 기대하며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온 국민들이 그 마음, 그 생각, 그 뜻으로 응원했던 것 같습니다. 비록 메달은 따지 못했지만 경기를 보는 모두에게 그녀의 간절한 소망이 전달되어졌고 또 그녀를 응원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녀의 경기를 보면서 마치 이미현 선수의 여정이 그리스도의 여정과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과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자녀요 복음의 은혜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은혜를 깨달아 알아가며 세상과 자꾸 충돌하게 되어졌습니다. 함께 살아가는데 함께 사는 사람들과 뭔가 조금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으며 세상과
말씀 사이에서 종종 혼란스러워하기도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이미연 선수가 그러했듯이 우리 스스로를 흔들림 없이 붙들어주고 목표를 향해 전진할 수 있는 분명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 사람, 곧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진 사람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며 그 거룩한 백성을 통한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목적이 바로 이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지, 자신이 혹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과 인생의 목적에 무엇이며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모든 것을 투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달리기를 쉼없이 멈추지 않는 마치 운동선수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오직 한 가지 목적만을 갖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자기의 삶의 이유라고 말합니다. 이를 말하면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신의 삶의 이유의 목적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은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쓰는 곳은 감옥이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이요 삶의 이유인 복음을 전하는 일이 멈춰져 버린 것 같고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것 같은 환경입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입니다. 그가 처음에는 정말로 자기에게 닥친 상황들을 통하여서 안타까워했을 것입니다. 답답해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마음에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막히고 무너진 것 같았던 복음의 전파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관리하는 관수와 로마의 군인들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잡혀온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 안타까워하던 성도들이 바울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는 선한 마음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기회에 바울의 주도권을 빼앗고 자기들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었음을 그때 당시 사람들, 초대교회 교인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는 기뻐할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해야 되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시며
거룩한 자로 부르심,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임,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동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남보다 여유롭고 성공하는 삶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을 세상 가운데 보내며 세상의 가치를 위해서 전력을 다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의 성공적인 삶을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거룩한 자로, 거룩한 삶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로 인생의 본질적인 목적과 삶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고 마음을 흔듭니다. 이 사단의 열심은 우리로 죽을 때까지 갈등하고 방황하게 해서 세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도록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그래서 더욱 나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아야만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함이며 나의 삶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주어진 삶의 환경과 여건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과정에 한 가지 한 가지들일 뿐이지 그 어떤 것도 본질적인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직업과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고린도전서 7장 20절의 말씀인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서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임을 외쳤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은사와 직업은 나와 나의 가족이 풍족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시간보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오랫도록 머무는 직업의 현장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삶의 자리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일한,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한 마음과 뜻과 행함이 있을 때 우리는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앞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감옥에 갇힌 자체만으로도 부끄럽고 창피한 일일 것이요, 그리스도의 능력의 사람이,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 감옥에 갇혀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부끄러움이 그를 괴롭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감옥에 있는 그의 삶은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부끄러워합니까? 특별한 은사가 없어서, 능력이 부족하거나 주어진 환경이 좋지 못해서 부끄럽습니까? 나의 외모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혹은 학력이나 그 어떤 것이 다른 누군가보다 좋지 않기 때문에 부끄럽습니까? 좋은 집이 없어서, 좋은 차가 없어서, 혹은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좋은 직장을 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부끄럽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하는 일은 내가 당연히 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을 때, 그때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당연히 해야 하고 분명히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 어떤 것,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목적으로 하는, 세상의 열정을 다해서 쫓아가는 그것들을 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에 우리는 더 많이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부르심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셨는데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함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과정이나 우리 인생의 결과가 좋지 않았음에 부끄럽지 않아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남보다 조금 못하고 남보다 성공하지 못하였을지라도 괜찮습니다. 그 과정들이 남들이 손가락질을 받는 형편에 놓였다고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여전히 인생의 중요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쉬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부끄럽지 않고 그리스도가 온전히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안에서 이제 더 이상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감옥에 갇혀있든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야유를 받든지, 혹은 살아있든지 혹은 죽게 되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통틀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는 지금 자신이 이 이후에 어떻게 되어질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이곳에서 풀려나게 된다면 감옥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계속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곳에서 죽임을 당하거나 사형을 당하게 되어 죽게 된다고 하면 죄된 세상으로부터의 해방이며 구원에 이르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어쩌면 모두가 바울이 지금 처해 있는 감옥에 갇혀져 있는 상황을 바라보며 최악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명자, 나이 많은 노인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환경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 스스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할 뿐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자신은 죽어도 좋고 살아서 존귀케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때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마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그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지금 자신이 지금 죽는다고 해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죽음으로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그분과 함께 천국에 있는 삶을 더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천국에 있는 삶이 더 나을 것이므로 자신이 죽어서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면 자신이 지금 죽어서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살아서 또 감옥을 나와서 교회를 견고히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더 행하는 일이라면 어쩌면 그것이 더 유익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대로 순행하며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요 거룩한 자로서의 삶, 믿음의 삶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일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어느 곳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 부르심에 과연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며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셨는데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나는 지금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습니까? 이를 인하여서 부르심을 받고 이를 전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분명할 때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운 인생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두려움으로 움츠러들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오직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며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마저도 위협할 수 없는 기쁨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력질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려놓았던 것 어느 일부분만이라도 온전히 내려놓은 적도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며 나를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룩한 자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목적들에 마음이 더 쉽게 빼앗기며 흔들리며 넘어지기까지 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단단하게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느 곳에 처하든지 기쁨 안에 있든지 슬픔 가운데 있든지 고통 중에 있든지
환난 가운데 있든지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며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나의 삶 가운데 있어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살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더욱더 열심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며, 죽게 된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기쁨으로 주님과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기쁨에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하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